안녕하세요. 인천 영등도의 연하당 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또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남자분 겁니다. 아, 왠지 기분이 좋아져. 이 아빠야 너무 좋다. 이 아빠야 너무 좋아요. 뭐라지? 머리도 엄청 좋은데 조금 유쾌하다. 말하는 게 너무 맹폭해서 좋아. 이 아빠야 너 맛발로 먹고 사나 봐. 요걸로 요거 진짜야. 어떻게 보면 명쾌한 답을 할수 있다. 명쾌하게 말을 하고 명쾌하게 질문을 하고 뭔가 딱 불러줘. 너무 좋아. 되게 뭐라지? 사람이 야무딱져. 그리고 보는 눈이 너무 정확해. 이 사람은 이 아빠야가 희한한 게좀 보는 눈이 너무 좋아. 사람 보는 눈도 있고, 본인 말로 했을 때, 좀 잘, 그게 잘 보는 게 있어. 그래서 너무 좋아. 이 아빠야는, 뭐라지? 진짜 말로 먹고 살아야 돼.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 아빠야는 더잘될것 같아요. 이 아빠야가, 파워가 있어. 파워가 있어가지고요. 본인이 뭔가 하려면 할수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이 아빠야는 잘안 하고 있어. 그냥, 이 말만 하고 있어. 다른 것도 하려면 다할수 있는 그건데, 본인이, 뭐라지, 조금 지긋지긋해가지고 안한것 같아. 이해했을 때, 재밌고 다 유쾌하고 좋은데 이 아빠야도 아픔이 있었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몰라 슬픈 게 있었대. 그거는 겉으로는 강한 척이래도 이 아빠야도 아픔이 있어. 그 아픔이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이 아빠야 울고 있대. 겉으로는 그래도 막 이래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고 뭐라지? 그냥 마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다 아빠야가. 이 아빠야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번씩 운대. 아무도 없을 때그 슬픔을 혼자서 달래신대요. 근데 뭐라지? 이분은 본인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다할 수가 있는데, 몰라, 그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그래도 지금 하는 일도 어차피, 아빠야는 말로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도 말로 하는 걸뭐 하나 봐. 맞아요? 이분 누구세요? 저는 노무현재단 이사장했던 유시민 작가예요.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계세요. 계속 말로 먹고 사는구나? 근데 여기 아빠야 보니까, 조금, 원래 아픔이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 본인이 팍 났으면 좋겠는데, 조금 뒤로 빠져가 있는 생각이야. 본인이 났으려고 하지 않아. 원래 그 아픔 때문에 그런 건지, 본인이 탁 대고 나서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나체 이런 거막 찍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나시면, 뭐에서 나라가 또, 크게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맞나? 지금 그 관심사가 본인은 정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치에도 좀 나설 일이 있는지, 정치를 할지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해도 되는 분인데 본인이 아직 마음의 결정을 안 했어. 본인이 마음의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나? 모여서 완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진 않나 봐. 그냥 우리의 바람인 것 같아. 본인은 전혀 아직까지는 없어요.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직까지는. 네. 이게 학과 마음 딱 있어야 되는데 한숨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은 이 아빠야 마음 기다렸어. 그리고 이 아빠야 한다면 내가 보기에 또 이 아빠의 죽이기 작전할걸? 그렇게 보여요. 주위에서 누군가가 또 죽이기 작전할 거야. 없는 것도 막 이렇게 지르고 이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빠가 하고 있을 때도 아직까지는 때는 아니야. 내가 출마한다. 어디 간다. 이러는 순간 저거 넣으면 안 되는데 이라고 이제 뭐를 또 밝히기 시작할 거야. 근데 이 아빠의 오해의 운수를 하다가는 되게 좋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해도 돼요. 어차피 뒷골린 게 없으니까 이 아빠는. 그래서 이 아빠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래요다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아빠의 혼자 운전할 때 운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사고 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행보를 봤든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올해 아빠야는 하고 싶은 가시고요. 이분은 본인이 하고자 이루는 일은 다 이룰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은 본인이 계속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올해 갈 때 제가 4월달 정도에 조금 운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전. 그리고 아빠의 화이팅. 난 너무 좋아. 이 아빠 왜 이렇게 좋지? 너무 좋아서 좋아요. 너무 정직하고 바른말도 잘하고 또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고 나라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러셔 그런가 봐.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아빠 하시고 싶은 일 다 잘 되실 거니까 힘내시고 이런 활동도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천 연화당이었습니다.